310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9월 셋째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며칠입니까? 1번 9일입니다. 2번 16일입니다. 3번 23일입니다. 4번 30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9월 셋째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며칠입니까? 1번 9일입니다. 2번 16일입니다. 3번 23일입니다. 4번 30일입니다. 311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1번 일요일입니다. 2번 화요일입니다. 3번 수요일입니다. 4번 목요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10월 26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1번 일요일입니다. 2번 화요일입니다. 3번 수요일입니다. 4번 목요일입니다. 312번 문제입니다. 커피 한 잔에 얼마입니까? 1번 200원입니다. 2번 300원입니다. 3번 400원입니다. 4번 500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커피 한 잔에 얼마입니까? 1번 200원입니다. 2번 300원입니다. 3번 400원입니다. 4번 500원입니다. 313번 문제입니다. 홍차가 몇 잔 있습니까? 1번 한 잔 있습니다. 2번 두 잔 있습니다. 3번 세 잔 있습니다. 4번 네 잔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홍차가 몇 잔 있습니까? 1번 한 잔 있습니다. 2번 두 잔 있습니다. 3번 세 잔 있습니다. 4번 네 잔 있습니다. 314번 문제입니다.
모두 몇 명입니까? 1번 한 명입니다. 2번 세 명입니다. 3번 다섯 명입니다. 4번 일곱 명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모두 몇 명입니까? 1번 한 명입니다. 2번 세 명입니다. 3번 다섯 명입니다. 4번 일곱 명입니다. 316번 문제입니다. 커피가 몇 잔 있습니까? 1번 한 잔 있습니다. 2번 세 잔 있습니다. 3번 다섯 잔 있습니다. 4번 일곱 잔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커피가 몇 잔 있습니까? 1번 한 잔 있습니다. 2번 세 잔 있습니다. 3번 다섯 잔 있습니다. 4번 일곱 잔 있습니다. 317번 문제입니다. 모두 몇 명입니까? 1번 다섯 명입니다. 2번 여섯 명입니다. 3번 일곱 명입니다. 4번 여덟 명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모두 몇 명입니까? 1번 다섯 명입니다. 2번 여섯 명입니다. 3번 일곱 명입니다. 4번 여덟 명입니다. 320번 문제입니다. 그릇이 몇 개 있습니까? 1번 다섯 개 있습니다. 2번 여섯 개 있습니다. 3번 여덟 개 있습니다. 4번 아홉 개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그릇이 몇 개 있습니까? 1번 다섯 개 있습니다. 2번 여섯 개 있습니다. 3번 여덟 개 있습니다. 4번 아홉 개 있습니다. 321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흐립니다. 2번 맑습니다. 3번 눈이 옵니다.
4번. 비가 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흐립니다. 2번. 맑습니다. 3번. 눈이 옵니다. 4번. 비가 옵니다. 322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맑습니다. 2번. 눈이 옵니다. 3번. 비가 옵니다. 4번. 바람이 붑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맑습니다. 2번. 눈이 옵니다. 3번. 비가 옵니다. 4번. 바람이 붑니다. 323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눈이 많이 옵니다. 2번. 비가 많이 옵니다. 3번. 맑고 바람이 없습니다. 4번. 흐리고 바람이 붑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눈이 많이 옵니다. 2번. 비가 많이 옵니다. 3번. 맑고 바람이 없습니다. 4번. 흐리고 바람이 붑니다.